메시지 잘 오세요. 콕딱지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서울 포켓맵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포켓몬스터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뭐 시간 알려주고 다시 또 요즘 뭐 아이 저 포 해가지고 뭐 지수도 알려주는 그런 저 스토리 저 제품인데요. 자, 요게 저 예전에 그 저작권 문제로 아이콘이 사라져가지고요. 기존에 등록해놓으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때 등록 못하신 분들은 현재 그게 안 됩니다. 예전에 그 여기 FAQ 보시게 되면 JSPY라는 걸 업로드 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요거 뭐 저작권 문제로 그걸 이제 뺐다고 그러더라고요. 앞으로도 아마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자 이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직관적으로 딱 얘가 있고 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, 자 지금 부산 포켓몬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뭐야. 자 물론 뭐 포켓몬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번호만 보셔도 아실 수 있긴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애매하긴 한데요. 자 요거를 한꺼번에 저번처럼 편하게는 못하고요. 하나씩 변경이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초기화를 하시게 되죠. 캐시 초기화? 쿠키 초기화 그거 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날아가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크롬 브라우저고요. 스마트폰도 가능하긴 한데 스마트폰은 또 루팅을 해야 돼서 그거는 패스하고요. PC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잡아야 될 게 한 10마리, 15마리 정도 꼭 잡아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 경우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여기 보시게 되면,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크롬 브라우저입니다. 크롬 브라우저에서요, F12키 누르시게 되면, 오른쪽에 이렇게 개발자 모드라는 게 뜨거든요. 자, 개발자 모드라는 게 뜨게 되고요. 위에 보시면 항목이 많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뭐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있습니다. 요 서울 포켓맵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부산 포켓맵이라는 게 있습니다.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1번이 공돼 있는 거는 아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아마 그거 설정해 놓은 것 같거든요. 자 이렇게 돼 있고 값이 들어가 있는데, 자 여기에다가 맨 밑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, 자 아까 저쪽에 보시게 되면 108번이 리키 뭐가 돼 있는데, 자 아이콘 108번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. 마우스 오른쪽에서는 자 에디트 밸류 해가지고 기존 거를 가져 기존 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자 큰일 날 뻔했다. 기존의 그 아이콘 그 이미지는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. 자 잠시만 다시 볼까요. 자 이거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자 요거는 사이트 주소 해가지고 이번엔 160이 아니고 108번으로 바꿔줘야겠죠. 108번.png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, 하나만 더 넣어봅시다. 142번 자 요것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자 더블 클릭하셔서 icon 내가 몇 번 한다고 그랬지? 142번 자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아이콘 밸류 해가지고 이번에는 142번 자 142번 넣어줘. 좀 두 개 정도 넣었는데요. 자 F12로 다시 개발자 모두 꺼서 주시고 자 릴로드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 입력한 것만 자 이렇게 넬룸이랑 얘가 뭐죠? 자 저 두 개 얘가 좀 뭐 이름 모르겠다. 이거 두 개 정도는 지금 떴습니다. 그러니까 자 이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되겠죠? 필터도 보시게 되면 저거 아마 두 개는 들어갈 겁니다.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아이콘 떴죠?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지금 몇 개야? 지금 200개 넘는 거를 다 일일이 입력을 해주셔야지만이 아마 될 것 같고요. 거기다가 나중에 뭐 3세대, 4세대 계속 추가가 된다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하여튼 현재로서는 PC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자신이 정 나는 몇 개 정도는 이렇게 해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수동으로 해서 입력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요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데요. SQL Lite Editor라는 뭐 무료 앱인데, 여기 앱 들어가셔서, 자, 요거 앱별로 아까 저 데이터베이스를 만져야 되는데, 여기서 보시게 되면 브라우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, 인터넷이죠? 인터넷 들어갔더니, 이제 루팅이 안 돼서 아마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런 걸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막아놓은 것 같은데, 루팅이 되시게 된다면 아마 이쪽에서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하여튼 뭐 좀, 단순 노가다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, 뭐 저거 저 HTML5 뭐 스토리지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배치 파일로 한꺼번에 넣으셔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난 이렇게 몇 개라도 그렇게 좀 필요해서 넣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넣으셔서 잘 활용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